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차원에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제가 선거 때문에 최백은의 이계경제다를 중단했었는데, 최백은의 이계경제다와 플러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이제 그 후보, 단순한 후보 소개보다도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잊고 지내고 있는 것들을 이걸 더불어시민당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소개하고 싶어가지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엄청난 변화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준비에 대한 논의가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고. 그런 점에서 더불어 시민당이 사실 저희는 유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절대 할수 없고, 다른 정당들은 관심조차 없는,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미치는 어떤 하나의 영향, 혹은 이것이 미칠 어떤 변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요. 저희 더불어시민당이니까 비례 후보 6번인 조정훈 박사님, 월드뱅크에서 세계은행에서 오랜 활동을 하신 전문가십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임팩트 있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 가지고 오늘 조정훈 후보님하고 저하고 좀이 주제를 가지고 좀 대담식으로 좀 풀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조정훈입니다. 제가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사실 엄청난 변화가 저는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 조 후보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19가 간단히 시사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혹자는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이 BC와 AC로 나눌 것이다. Before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눌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세계의 문명과 질서를 바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14세기의 흑사병이 그렇죠. 그랬죠. 중세를 종식시켰죠. 종식시켰죠. 그리고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페인 독감이란 예, 게 맞습니다. 있었죠. 또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남미로 넘어갔을 때그 유럽 사람들이 갖고 갔던 병균,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처음 봤던 그런 병균으로 인해서 혹자에 의하면 90% 인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질병, 이런 팬데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은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질서를 바꾸고 경제와 사회 문화와 구조를 바꾸는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하는데, 이번 코로나19가 어쩌면 또는 어떤 많은 전문가에게는 거의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긴급 재난 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1년, 5년, 10년 뒤이 세상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준비를, 선제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그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하나의 우리가 대응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지금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국내적으로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뭐 봉쇄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갖는 어떤 하나의 함의점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게 되면 일단 어쨌든 간에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쨌든 간에 이 격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경제 생태계에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제 생태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게 저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경제 생활을 안 하고 못 산단 말이에요. 사회 생활과 경제 생활을 안 하고 못 사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저는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오프라인 생태계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디지털 생태계로 좋든 싫든 간에 이동하는 것을 강요받는 게 아닌가.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지털 생태계가 사실 21세기 들어서 굉장히 확산돼 가는, 우리가 뭐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확산됐듯이 확산되어 왔는데, 여기에 결정타를 매기는 게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가 아닌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오프라인 생태계하고 디지털 생태계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면은 거기에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거기서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준비가 저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그런 디지털 쪽으로 만약에 옮겨갔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문제점들도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온라인 소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뭐 가뜩이나 우리나라 뭐 자영업 생태계 어려운데 그렇죠. 더 이렇게 가속화될 것이고 소비 패턴이 가뜩이나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왔는데 이게 더 가속화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걸 좀 이제 그 우려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기업들이 이번에 어쨌든 간에 재택근무를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지금 어쩔 수 없이 강요받아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적응을 해가고 또 기술적인 뒷받침이 또 이제 가속화되면은 기업들이 해보니까 잘 돼. 그러면 굳이 이제 그러니까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는 이 기업 조직을 운영했던 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노동 어떤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러니까 조만간에 당장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ILO 같은 데서는 국제노동기구죠. ILO에서는 뭐 12억 5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약화될 가능성을 이제 지적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구체적 단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들은 조 후보님께서는 되게 어떤 걸로 보시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를 네. 했는데요. 네. 이제 거의 팔순을 바라보신 분들이신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을 해보신 겁니다. 강제에 대해서. 그렇죠. 못 가니까. 예. 한데 몇 번 해보시더니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하던 연령층인데. 그렇죠? 아, 예, 80대 어르신이 온라인 그렇죠. 쇼핑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렇죠.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죠, 물론요. 예. 비율적으로 낮죠. 예. 근데 저희 부모님만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코로나가 갖고 온 새로운 경제 패턴은 코로나는 언젠간 잡히겠죠. 예. 병균 언젠간 잡힐 예. 거라고 봅니다. 다시 옛날의 소비 행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소비 행태를 만들어낼 것이고 대표님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비접촉 경제라는 예. 일반화될 것이다. 컨택리스라 그러죠. 네. 비접촉 경제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예전에는 경제활동인 주체인 인간이 사람이 움직여 다니면서 네. 물건을 사고 그렇죠. 관광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네. 저만 해도 코로나가 완전히 잡혔다고 해도 복잡한 곳에 가서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덜합니다. 네. 아, 그리고 막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제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걸 대신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움직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주로 이제 재래시장을 비롯한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주로 매출을 의지하시는 분들은 이건 코로나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옛날만큼 매출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분들의 당장 생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와 또 시장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30대, 40대, 40대 중반부터 이제 은퇴를 시작하거든요. 대기업은. 네. 그래서 50대부터 이제 65세 연금을 받기 전까지 15년을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근데 이거에 초이스가 선택이 얼마 없다 보니까 자영업, 뭐 네. 치킨집으로 상징되는. 네. 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이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더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로 몰릴 가능성이 큰데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사회적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 디지털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 오프라인 경제를 하루빨리 디지털 경제로 옮겨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전환 과정을 버틸 수 있는
생계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 네,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서 내가 이 전환의 과정을 죽지 않고 버텨나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그렇죠.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허락하는 한 가장 빨리, 가장 크게, 가장 높게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이 사회적, 경제적 노출이 가장 심한 사회적 약자들이 전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경제 구도를 저는 이제 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플랫폼 경제 구도가 굉장히 두 가지 양상을 하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과 이제 기기 이코노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조각조각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그 권력의 비대칭을 가져옵니다. 싫으면 말어. 요새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대리운전을 뜹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이제 대리운전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8시부터 피크타임입니다. 네. 한 25만 명 정도 네. 되는 대리운전사인데요. 1초를 기다리면 놓칩니다. 콜 뜨면 0.5초 안에 눌러야 네.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는 수수료가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한 23%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런 그 구조. 근데 네. 또 이제 그런 앱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좋은 콜을 받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게 그렇죠. 됩니다. 네. 여기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특정 앱은. 근데 이거에 25만 곱하면 네. 매달 들어오는 수입, 거기다 12달 하면 거의 3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수익 구조의 불평등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플랫폼 노동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이 구조로 인해서 훨씬 더 불평등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2008년, 9년에 우리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IMF 때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투여했는데 이 소위 이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는 실은 건물주, 돈 많은 분들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을 빨리 하고 지금 막 50조, 100조 얘기하지 않습니까? 추가 물론 긴급 지난 긴급 재원 지원 정책이 뭐 20조, 30조 필요하겠지만 저는 1930년대 뉴딜을 하듯이 우리 경제를 체제를 전환할 수 있고 또 이 가운데서 지금의 생계 또는 지금의 비즈니스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직업군들을 빨리 분석해서 이들이 최소한 지금만큼의 경제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도 주고 플랫폼 경제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평소에 이 디지털 생태계가 접어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특히 과도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조건부 임시고용 노동자라고 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러는데 뭐 혹시 그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켄 로치 감독이 네. 올해 이제 개봉을 했던 건데 그것도요. 네.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배달 인재니까 이 그 소위 말해서 노동자 네. 처한 현실을 네. 영국에서 처한 현실을 이제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사실 보여주는. 그래서 소변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네. 페트병을 갖고 다니면서 소변을 봐야 되는. 그거 사실 백인들한테 굉장히 사실은 그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굉장히 모멸적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영화 장면에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하는데 그럼 이런 노동력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이미 현실적으로 부상됐었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용의 불안정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로 아워 뭐 이 계약 노동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대기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콜 받으면은 일을 네. 하는 거고, 콜 그렇죠. 없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마냥 대기를 해야 되는. 공치는 거고. 예. 이런 이제 노동자들이 급부상을 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가 사회 공동체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끌어안는 문제는 저는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그게 더 이제 제가 볼 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냥 공짜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코로나19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저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마련해 주는 것 같고.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은 사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뭐 방법을 제시를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토지 보유세를 통해서 국토 보유세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90% 정도는 그러니까 혜택이 더 혜택을 보고 오히려 상위 그러니까 소수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 세금을 걷는 걸 가지고 재원을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탄소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도 기후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걸 걷었을 때도 이제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서민들은 사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면서도 재원을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부조의 성격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공공부조는 결국은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우리가 과거에 이 그 무상급식이 나왔을 때 네. 제가 아는 학생들조차도 소수지만은 부자한테 왜 공짜 점심을 줘야 돼요? 이래서 왜 부자한테 공짜 점심이 간다고 생각하냐? 그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걷어서 할 텐데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냐. 이재용이 우리보다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 먹는 게 아니다. 이재용 아들은, 아들, 딸들은.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단순한 그렇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회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은 공공부조하고 사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공공부조는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고 세금은 기본적으로 누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명쾌합니다. 예, 예.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기본소득 똑같은 거죠 사실은요. 맞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다 그렇게 차별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재원은 결국은 세금 걷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요. 네. 그러면 세금은 결국 부자나 고소득자가 많이 낼 수밖에 고액 자산가가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동의하고 네. 그 앤드류 양이라는 그 미국 대통령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중국계 아메리칸 미국 사람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예. 정책의 핵심으로 그러는데 예. 세원을 어떻게 하려겠냐 했더니 그 유명한 로봇세 예. 로봇에 세를 예. 매겠다. 예. 이게 농담 같지만 이 취지를 생각해 보면 기본소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 그 뒷면에 혁신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현실 예. 그리고 그 일자리의 재구조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더 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번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소위 IT 벤처 사업가들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은 당신들은 기본소득 찬성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왜냐하면 이런 혁신 생태계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는 것을 인정하고 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세금 많이 내는 거 인정한다. 그리고 기본소득 주는 거 인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아까 코로나가 네. 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기본소득의 남론이 이렇게 갑자기 핫해지지는 그렇죠. 않았을 그렇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예. 이제 이게 갑자기 떠버렸는데요. 예. 저는 이번 총선 예.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은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은 매우 뜨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찬반이 나눠서. 예, 맞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의 그 원류를 보게 되면요. 제가 기억하기 1832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그 보수주의 사상가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잖아요. 네.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 경제학 원론 그 책에서요. 이런 표현을 해요. 사실 뭐냐면 그 당시도 이제 뭐냐면 소위 러다이트 운동이 막 한참 일어날 때였었습니다. 기계 부수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산업혁명 초기에는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좀 정착되기 전에는 굉장히 불평등도 심해지고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뭐 이런 충격들이 부정적인 충격이 굉장히 초기에는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양반이 굉장히 이 세금 걷는 걸 싫어하는 양반, 반대했던 양반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회가 생산한 전체 생산물을 1차적으로 어디다가 배분해야 되느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최저 생계에 필요로 하는 만큼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논리죠. 그러니까요. 능력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방식을 거기 책에 보면 그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도 이제 결국 뭐냐면은 지금 저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소위 실리콘밸리에 혁신사업가들이 굉장히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무슨 휴머니테리언이라서 지지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뭐냐면 이것이 가지고 오는 지금 충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충격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도 유지를 못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발명한 혁신의 기술도 이것도 그러니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제가 볼 땐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최첨단의 기술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 혹은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는데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보수 수구층에서는 이걸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러니까 가는 것은 제가 이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세상은 지금 그러니까 21세기는 20세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 보수 소구층들은 20세기에는 반공 논리를 가지고 21세기를 여전히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네. 이 간극이 너무 참지잖아는 이게 크구나. 그래서 얼마나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그리고 21세기, 지금 작년부터 대학생 들어온 애들이요. 2000년생들 이후에 태어난 애들입니다. 진짜 밀레니엄이네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 그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이 2000년생이니까 대학교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21세기를 꼬박 살아야 될 애들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21세기는 그러니까 20세기하고는 분명히 굉장히 주요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20세기 사고를 가지고 21세기를 지금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만 재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깝깝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예. 학생들을 좀 가르쳐봐서 예. 이 괴리감이 점점 늘어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 혹시 대표님 그 이 특정 게임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부루마블이라는 게임 아십니까? 예, 예. 들어봤습니다. 네, 모노폴리 해보진 않았지만 네, 예. 이렇게 돌아가서 예. 이 굉장히 자본주의적 게임이라 욕을 먹는. 예. 근데 저희 세대는 대부분 다 그걸 하고 놀았거든요. 예. 한 바퀴를 돌면 뭘 주냐면 월급을 줍니다. 아 부루마블의 기준으로 20만 원을 줍니다. 꽤 많은 돈인데 네.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 그건 받아야지. 네. 기본소득이 네.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같이 살기 위한 조건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공동체 이런 얘기하고 파괴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헌법에 규정된 행복권을 이 시장주의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에서 지갑에 기본으로 필요한 소득이 없이 과연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서 아무리 없어도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는 라떼까지 바르지도 예. 않고 예. 네? 이 정도는 되는 게 행복권의 기본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실리콘밸리 기업하시는 분들도 뭐 누가 신발을 사줘야 신발을 계속 만드는 거고 요새 이제 핸드폰의 그 주기가 기술도 있지만 워낙 비싸지니까 2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가거든요. 이제 구매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저는 왜 돈 있는 사람한테도 그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그 옛날에 산업화 시대 멘탈. 예. 뭐 일 안 하는데 왜 돈 버냐.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는 좀 젊은이들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게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요. 사고가 너무 후지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이 격차가 제가 네. 볼 때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19세기, 20세기에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가진 사고에 맞아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더불어시민당의 그 시민명령 공약을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시민명령 공약 이후로 이 디지털 격차가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많이들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격차가 아무래도 경제력 격차에 그대로 이제 사실은 또 이게 배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디지털 기기를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시민명령 2호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요. 저기 저 이번에는 좀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를 저는 좀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중장기적인 과제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좀 이제 화두를 꺼내고 싶은 것은
저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문제가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저는 사실 그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IT 혁명과 글로벌화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많이 촘촘하게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우리가 화두가 되고 네트워크 화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데이터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이제 이러한 이제 것들이 21세기에 많이 진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은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됐는데 연결이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동안 장점에만 너무 취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연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합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이득. 그러니까 시장이 통합된다든가. 네. 그게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가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이전에 그걸로 굉장히 인간 그리스나 스페인이라는 나라들이 굉장히 혜택을 봤었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뭐 혹시 혹은 뭐냐면 협력의 효과라든가 공동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나 재정이 유로존 위기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를 보면서요. 저는 뭐냐면은 이 연결 속에 연결이 가져다 주는 어쨌든 간에 또 어떤 이 피해 확산 일종의 전염 효과라고 그러죠. 컨테이전 이펙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게 연결망에 연결된 것들이 다 같이 피해를 그러니까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그러니까 연결의 그 점에 있는 그 우리가 노드점이라고 하죠. 그 연결점에 있는 그 각 개별 국가가 됐던 개인이 됐던 간에들이 전체 그러니까는 그 네트워크에 피해를 안 주도록 자기 책임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강화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이 그 소위 말해서 연결 생태계 속에서 연결 생태계가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지 않겠냐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조금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 국내적으로는 자영업이 굉장히 가지만은 이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항공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항공업 보게 되면 3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해 3월 달에 비해 가지고 어유 매출액이요 10%도 아니고 8%로 줄어들었어요. 지난해 3월에 예, 100에서 8로요. 그래서 항공업계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외국에 있는 제 지인들도 나올 계획이 있었는데 항공편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취소가 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항공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결국은 이게 지금 뭐냐면 생태계의 고리들이 다 지금 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연결됐던 것들이 다 이제 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염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노력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쪽에서 출국시키는 나라에서도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검역이라든가 방역을 해줘가지고 문제, 그 소위 말해서 감염이 안 된 사람들만 탑승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입국하는 상황 속에서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하고 이런 서로 협조체제가 돼야지만이 서로 그런 신뢰가 협력과 신뢰가 구축돼야지만이 그래도 어떤 교류가 그래도 지속 어느 정도 그래도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연결망이 굉장히 강화된 상황 속에서는 각 개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전체 어쨌든 간에 그 이 네트워크 공동체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자기 책임들 소위 말 자율성이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소위 사회 규범도 가치 체계도 그다음에 국제 간의 질서도 제가 볼 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뭐 국제 갈등 조정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네. 국제 문제에 굉장히 국제 질서에 굉장히 조회가 많으실 텐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예.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걸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예.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사망자, 뭐 확진자가 뭐 훨씬 많다 보니까 예. 이제 코로나19로 바꿔서 부르는데 이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이전 투구가 계속되고 예. 있고 이 중재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WHO에 뭐 지원금 안 주겠다, 너 친중국이다, 너 예.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있고 예. 중국은 뭐 자신네들이 우한에서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를 막는 뭐 예.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가지고 유럽이 지금 맹비난의 그렇죠. 논평을 예.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인종주의적 편견과 혐오가 굉장히 빨리 퍼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 예. 대해서. 예. 굉장히 위험한 예.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초연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무방비가 예. 되는데
코로나로 돌아가면 실은 이제 의료진들이 얘기가 코로나가 낫는 방법은 스웨덴처럼 전 인구의 한 60%에 걸려버리면 된다. 근데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막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 국지적인 초연결을 이렇게 완전히 다시 떼어나자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다시 뭐 중세로 돌아가든지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건데 필요한 건 저는 이 국지적 셧다운이 필요합니다. 로컬 셧다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네. 책임. 네.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국제 질서와 국제 경제를 해칠 수 있는 사건이 퍼뜨리면 이거를 국제사회를 퍼지기 전에 셧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각 회원국들, 뭐 유엔 회원국들, OECD 회원국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WHO 등등 이제 인해서 이런 세계 질서에 국가가 자의적으로 제약을 가하면 어마어마한 벌금과 제약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체를 위해서도 자가격리 하지 않습니까? 자가격리.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 질서가 어렵다고 하면 이 자가격리 해고, 자가격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국제 질서가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우리 코로나 방역, 우리 정부의 역할에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거는 국경을 폐쇄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거기에 굉장히 약간 저기 저 그 우리 정부의 네. 그 초창기의 그 판단에 굉장히 제가 경의를 표했던 것이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포퓰리즘적인 어떤 이 여론들은 네. 굉장히 많이 그랬었잖아요. 네. No Chinese. 그렇죠. 그쵸? 중국 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도 제가 이제 거의 된 대답으로 아, 그거를 그러니까 봉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네? 봉쇄하는 그쵸? 게 능사가 아니고 봉쇄를 하는 순간에 우리 경제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선 좀 저걸 주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랬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판단이 굉장히 정확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유지하면서 이 코로나의 그 상태를 굉장히 최소화시켰다라는 거고 예. 이건 국제사회에 정말 울림이 있는 예.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예. 이런 모델을 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외교에 대한 새로운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그가 세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국제 질서를 가는 데 속에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 전통적인 파워 달러라든가 아니면 군사력 특히 그렇죠. 이거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는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소프트 파워라고 봐요. 맞아요. 소프트 파워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정부가 이번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저걸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봉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네. 차단을 안 했어요. 안 하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까지 의료진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지만은 하여간 무모할 정도로 그걸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놀라워하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이다 보니까는 아, 한국이 가장 어쨌든 간에 정확했고 한국이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타 국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해주고 믿고 신뢰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국가에 어쨌든 간에 우리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저는 이번에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문명사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어쨌든 국제사회 속에서 어떤 리더십이 어떤 하나의 그 형태라든가 내용도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국민들도 그걸 인정하다 보니까는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도 그것에 기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이 코로나19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중세 때이니까는 소위 말해서 흑사병 같은 경우도요. 그게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농민들이 굉장히 수탈당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맞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럼 전염병이 더 쉽게 이제 그러니까 창궐할 수 있잖아요. 숙주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사람이. 예. 그렇게 되듯이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오늘 이번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기후변화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인간과 동물 간에 어쨌든 간에 짐승 간에 구분이기에 어쨌든 간에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구분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패러다임들 그리고
그걸 기초해서 우리가 운영했었던 어떤 국민국가, 국민경제였던 운영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종을 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속에서 한국이 그러니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간에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국이, 한국 경제가 소규모 오픈 경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국경을 닫아버리고 코로나 잘 했다라고 하면 이게, 그래, 니네 잘했어. 뭐 이 정도를 그렇죠. 넘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국경을 닫지 않았고, 예. 국제적 협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냈다. 예. 이게 어쩌면 한국형 국제 외교의 전형이다라는 예.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두 번째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인천공항 뭐 방역, 뭐 사회적 거리두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의 역할을 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제 트럼프 같은 신자유주의자들도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잘 해결됐고요.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의 그 생각과 민의를 굉장히 잘 반영하는 그 프로세스를, 과정을 신뢰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코로나19가 갖고 온,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헝가리와 이스라엘 같은데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제 행정부가 뭐 의회와 법원의 결정 없이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상권 분립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많은 부작용들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정부가 이럴 때 일을 잘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또 지금 뭐 학교 개학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 이제 큰 정부가 어떻게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가, 효과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일 수 있는가까지도 여기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또한 중국과 미국 사회주의 통제, 그냥 개인이 알아서 코로나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수백만 원 이상을 네. 써야 되는 이 네. 양극 사회에 네. 좋은 대안을 제시해줬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를 가면서 소위 말해서 이 개방성하고 투명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유효한 하나의 그러니까 솔루션으로 그렇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거죠. 네. 그랬을 때 그것을 어쨌든 간에 소위 관철시키는 힘은 어쨌든 간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쨌든 간에 모범적인 사례를 저는 보여줬다고 봐요. 한국 정부가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그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21세기에 어떤 방향으로 정부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되고 각 기업들 그리고 각 어쨌든 간에 그 이 단위들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변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20세기까지는 그 솔루션을 대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주요 국가에서 찾았었는데 이제 보니까는 주요 국가들의 모습 민낯이 며칠 없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얘기들도 사실 나올 정도로 코로나19가 이론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유럽 그 근대 물질 문명을 만들어낸 산업 문명을 만들어낸 그 유럽 국가들이 보여준 어떤 모습들 보게 되면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유학생들이 피신 올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교민들이 들어올 줄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 네.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우연이 그러니까 안전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한국이 그러니까 시스템 그다음에 국민들과 정부 간에 어떤 간에 어떤 협업 체계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저는 이것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는 나아갈 어떤 방향으로서 그러니까 방향으로서 국가의 역할 기업의 어떤 안에 변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그 개인들이 어떻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희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새로운 사회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생태계 그러니까 새롭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런 과제들을 저는 이 21대 국회가 이걸 이제 좀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이제 그 21대 국회에 진입을 하시면은 좀 기대가 좀 많으신데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 후보님한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 각오를 가지고 좀 여기 시청자들한테 네. 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자랄 때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올림픽 나와서 뭐 메달 따고 이러면 네, 울고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저는 한국 속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아 좋은 표현입니다. 예. OECD 우리나라에 문제가 터지면 바로 정부 보고서에는 OECD 사례가 그렇죠. 항상 나왔습니다. 그렇죠. 답이 이렇게 된다. 예. OECD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예.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OECD 국가와 모든 나라에 전해주는 예. 그게 저희 대한민국의 국격이고 위치라고 예. 저는 확신합니다. 아, 예. 그러기 위해서도 이번 코로나를 단순히 위기 극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와 모든 국민의 목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 우리의 목표는 이 기회를, 이 위기를 새로운 경제와 사회 구조로 넘어가기 위한 기회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이번 코로나19 이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은요. 한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항상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리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네. 아 우리가 더 나을 수 있구나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저는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역사가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역전이 이루어져요. 역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작이 지금 네.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처음이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처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명에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저희는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속의 세계 그리고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그러니까 삼는 네.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간에 이 리더십은 사회 갈등도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면서 좀 21대에서 좀 이제 어쨌든 파이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시민당은 이런 논의가 내부에서 다 이렇게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사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정당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한 뿌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그러니까 저희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당이 바로 더불어 이 시민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시민당은 한 몸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대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